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are looking for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But what I do have are a very particular set of skills. Skills I have acquired over a very long career.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눈탱이 맞지 않고 구매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뻔히 되었건 새로운 바이크를 사러 가는 길은 항상 설레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콩깍지 조심하셔야 되고 어렵게 시간 내서 지금 나왔는 거 아까워서라도 사가야겠다 이런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소한 문제점들,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어라? 처음엔 괜찮았는데 지금 왜 이러지?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 치르고 나버리면 이젠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까요? 안고 죽어야 될까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한 가지 선택권을 더 추가해보자면 시간을 되돌릴 순 없으니 구매하던 당시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뇌물을 접하셨을 때 점검을 해야 될 포인트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실컷 검사 다 해놓고 차대번호에 문제가 있다면 힘이 빠지겠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차대 목 근처에 있는 차대번호 확인입니다.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차대번호와 차량 차대에 타격되어져 있는 차대번호가 동일한지 또 동일하면 누군가 손상 또는 새롭게 입혀서 어설프게 차대번호가 입력된 것은 아닌지 현미가 필요합니다. 차대번호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엔진입니다. 시동 걸기 전 엔진 상태를 확인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누수 또는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누수나 누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엔진오일 체크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양의 엔진오일이 주입되어 있다면 그 다음은 냉각수를 확인해 보시고 그 또한 이상이 없다면 엔진오일과 냉각수 확인하는 법은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트리플트리, 산발이라고 많이 부르죠? 산발이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하신 상태에서 핸들을 좌우로 끝까지 돌려보시고 특정 구간에서 핸들의 움직임이 뻑뻑하거나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된다면 탑승한 상태에서 앞브레이크를 쥐고 바이크를 앞뒤로 요란하게 흔들어 봅니다. 점검할 당시에 양손은 핸들에 파지하시고 핸들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이나 느낌을 감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까딱까딱거림이나 툭툭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산발이 베어링이나 어떤가 캘리퍼가 헐겁거나 브레이크 디스크의 헐거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들이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상이 없다면 디스크를 확인해줍니다. 디스크에도 문제가 없다면 사진과 같은 타입의 디스크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량화와 냉각 성능으로 두 가지 소재, 전혀 다른 소재로 이루어진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들은 플로팅 핀이라고 불리는 타입의 디스크들입니다. 디스크와 패드가 접지되는 부분에는 강철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안쪽 부분에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루미늄과 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 핀이라는 요 리벳을 이용해서 안쪽 판과 바깥 디스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시간 강한 제동력과 열에 노출되다 보니 플로팅 핀이 헐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디스크 교체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스템 베어링의 손상 또는 스템 베어링을 조이고 있는 락너트의 풀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점검 결과가 락너트도 적당하게 조여져 있다면 이것은 오랜 기간 마모로 인해 스템 베어링의 마모가 왔기 때문에 유격이 발생했던가 아니면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해 산발이 트리플 트리의 외력 또는 손상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산발이의 변형으로 정상적인 토크로 로크너트를 조인 경우 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변형이 있지만 임시 조치로서 이렇게 운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수리를 눈가림식으로 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차대번호 이상 없었고 엔진 누유 누수 없었고 산발이 이상 없고 브레이크 기능 이상 없고 자 남은 것은 시동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라이더와 함께하여 차량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쉽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지인이 있기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중검단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중검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매물을 구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기종의 영상들을 확인하면서 이 기종의 고질병이나 평상시 정상적인 상태의 소음, 엔진 소리는 어떤지 확인합니다. 차주보다 더 이 기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문제점을 살펴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눈탱이 맞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본인이
본인이 들었을 때 이상한 소리는 10중 8구 정말 이상한 소리가 맞습니다. 찜찜한 소리가 난다면 일단 걸으시고 그 전에 일단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겠지요. 자, 엔진 시동에서도 큰 이상이 없이 통과가 되었다. 그 다음 남은 것은 주행입니다. 시험 주행의 경우 전액을 다 맡기고 시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 물건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시승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타봤을 때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 느껴졌다면 불안한 게 맞습니다. 차량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흔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란스 잘 나와요. 핸들을 안 털려요. 오토바이 탈 때 핸들을 왜 놓고 탑니까? 핸들은 양손으로 붙잡고 타야 됩니다.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토바이를 주행했을 때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오토바이는 정상입니다. 핸들 털림, 실질적으로 감지되는 떨림은 타이어의 편마모 또는 이상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핸들이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들 산발의 점검은 운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타이어의 편마모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계속된다면 베어링 또는 프론트 휠의 변형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깊이 알아보시는 건 어렵고요. 차량에 불안감이 든다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변태 관리했다, 혀로 핥으면서 관리를 했다, 면봉으로 세차를 했다 라는 유의 그런 광고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카울 관리 상태가 결국 엔진 관리 상태와 직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차만 잘하지 엔진 관리나 케미컬류 관리는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관이 더럽다고 차량 엔진 상태까지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저분한 카울,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엔진의 경우 수많은 정밀 가공 부품의 조립체로서 작업자의 역량에 따라 내구성, 성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엔진 수리하기가 꺼림칙하다는 말이죠. 거기에다 엔진 수리 비용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카울 교체 비용보다 엔진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해당 기종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하신 뒤 중고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고 바이크는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이 알수록 많은 하자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귀찮고 번거롭지만 폭탄 매물로 인한 막대한 수리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싸고 좋은 매물은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상태의 매물들은 많습니다. 그러한 매물을 추려내는 능력이 필요하겠지요. 컴퓨터를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기 이전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해두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당장엔 귀찮지만 그것이 나에게 뼈와 살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